첫 번째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은 환경을 또 그게 갖춰져 있는가, 그리고 그걸 잘 내가 활용할 수도 있는가에 대한 부분일 텐데, 여러모로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도 많이 되고. 물론 이것은 어느 하나로 한 가지 정책으로 이 저출산 문제 극복이 되게 어렵습니다. 굉장히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고,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남시도 신혼부부 뭐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런 주택 보급 문제, 또 신혼부부들의 또 그런 복지나 그런 문제들에 신경을 쓰고 있고.